신앙 그 이상의 불교가 존재하는 태국. 이곳의 아침은 황금빛 물결로 시작된다. 새벽 6시 탁발을 나온 스님들의 행렬이 이어진다. 새벽 탁발 풍경은 태국의 일상이다. 승려들의 수행 방법 중 하나인 탁발은 불자들의 공양으로 의식을 해결하는 것으로, 수행자는 탁발을 통해 수행의 가장 큰 적인 고집과 오만을 버린다. 사람들의 기원이 바로 안에 하나씩 담겨진다. 탁발은 음식을 얻기 위함도 음식을 먹기 위함도 아니다. 부처의 덕을 세상 속에 알리고 심기 위한 방법인 것이다. 공양받은 모든 것은 부처에게 먼저 바쳐야 한다. 그래야 중생의 기원이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태국 북동부 러이 단사이 마을. 조용한 산골 마을이 축제 분위기로 온통 들떠있다. 힘찬 북소리가 피타콘 축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다. 태국 북부 전통 복장을 곱게 차려입은 여인들의 모습이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다. 마을 토착신앙 바라문교 신주가 행렬의 문을 열며, 그 뒤를 이어 마을 사람들과 귀신 가면을 쓴 피타콘 행렬이 이어진다. 축제는 3일 동안 열린다. 둘째 날 아침, 모든 사람들이 마을 주위를 돌며 흥겨운 춤을 추는 이 순간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다. 그중 인간을 따르는 귀신 피타콘의 행렬이 가장 큰 볼거리다. 1년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기도 한 피타콘 축제. 다양한 마을 전통 생활을 재현한 익살스러운 모습이 웃음을 짓게 만든다.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남근 조각도 축제에서 빠지지 않는다. 행렬은 소규모 마을 단위로 이루어져 각각 특색 있는 모습을 만든다. 오늘만큼은 축제 참가자 모두가 주인공이다. 이 모든 행렬은 마을 공동체의 구심점인 혼차이 불교 사원을 향하는 중이다. 단사이 마을 사원은 이렇게 모든 세상 만물을 향해 열려져 있다. 사원 안에서는 부처의 가르침을 얻기 위한 준비로 공양 음식이 마련되고, 축제에 쓰인 물건들 또한 공양물로 바쳐진다. 소박한 물건들을 가져온 이들은 주지 스님께 예를 갖춰 올리고 대신 설법과 축복을 선물 받는다. 피타콘 축제는 이렇게 마을과 사원을 하나이게 하는 것이다. เป็นเกี่ยวกับศาสนาเป็นชาติหนึ่งของพุทธเจ้าที่เกิดเป็นพระเวสสันดรในขณะที่พระเวสสันดรไปบำเพ็ญพจน์อยู่ที่ป่าภูเขาหลังจากพ่อไปเชิญให้เข้าเมืองตอนที่เชิญเข้าเมืองเนี่ยก็จะมีพวกคนทั้งหลายคนป่าคนดงคนเขาพูดผีปีศาจวิญญาณทั้งหลายอนุโมทนาเดินเข้ามาส่งด้วย사원에 도착한 행렬은 승려들을 태우고 사원 주위를 세 바퀴 돈다. 자비로운 부처와 그의 설법과 스님을 존경한다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마을 신주는 금박을 입힌 동전을 뿌리며 승려의 뒤를 따른다. 마을의 번영을 기원해주는 것이다. 내 것은 지키되 나와 다른 것도 인정하는 이들의 삶의 방식이 토착신앙 안에 불교를 융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마을 할머니들이 사원 바닥에 밥을 뿌린다. นี่ยายมาเพิกออกไปเพิกคนที่ใจไม่ดีใจร้ายแรงให้ออกไปผีนะผีเขามาทำให้
좋은 귀신은 마을 사람들에게 반가운 존재다. 대나무 로켓을 발사하기 위해 나무에 오르는 사람들. 수백 년 동안 지내온 기후제를 위해서다. 분방파이. 하늘의 신에게 농사의 시작을 알린다. 우렁찬 로켓 소리를 들은 하늘은 이제부터 풍성한 비를 준비할 것이다. 태국 불교는 이렇게 토착 신앙과의 질서를 유지하며 중생을 맡고 있다. 방콕 인근 사뭇 송크람 지역. 물길을 따라 수상 가옥들이 가지런히 놓인 마을이다. 수상 마을 사람들의 아침 준비 시간. 절구에 고추를 찍고 그 속에 생선을 넣는다. 찌운 재료들을 적당량의 코코넛 우유로 잘 반죽해 걸쭉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엔 정성까지 잘 섞어야 한다. 태국 고추장인 남프릭을 넣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요리 만들기에 들어간다. 사각으로 접은 바나나 잎을 받침 삼아 반죽한 재료를 얹으면 바나나 잎 향 또한 요리 재료의 역할을 한다. 썰은 고추와 향신료를 살짝 뿌린 후 코코넛 우유 한 수저를 붓고 다시 바나나 잎으로 반듯하게 포장을 한다. 잎이 풀리지 않도록 마무리를 꼼꼼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찜기 안에서 30분가량 쪄내면 매운맛의 생선찜, 호목플라가 완성된다. 아침에 가장 먼저 만든 것은 가족들을 위한 것이 아닌 승려에게 올리기 위한 공양 음식이다. 수상 마을의 새벽 첫 풍경은 배를 타고 노를 저어 오는 승려의 모습이다. 공양 음식은 항상 따뜻한 상태로 바치는 것이 예의기에 새벽녘 부지런함이 먼저 준비돼야 참된 공양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공양을 위해 특별히 만든 호목플라와 밥과 과일 등 일상적인 음식과 함께 한 송이 꽃을 올려 공경의 마음을 전한다. 삶의 터전이 다르다고 해서 삶의 이치마저 다른 것은 아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받은 이들은 어느 곳에서나 소박한 음식을 전한다. 수상 마을 사람들의 아침 공양은 겸손한 하루의 시작인 것이다. 라마 5세 국왕의 상징성을 간직한 대리석 사원, 왓 벤자마 버핏. 중생을 인도에 해탈에 이르게 하는 상좌부 불교가 태국에 전해진 것은 13세기. 그 후 국교로서 보호받으며 모든 태국인에게 삶의 가치관으로 그리고 생활 그 자체로 여겨져 왔다. 열반을 기다리는 금빛 찬란한 와불상. 불교는 태국인의 마음속에 이렇게 빛나고 있다. 1천여 개의 사원과 1만여 명이 넘는 승려가 있을 만큼 살아있는 불교를 간직한 도시 치앙마이. 태국이 아닌 독립왕국으로서 치앙마이가 존재했을 때에도 왕족의 문화는 불교 색채 위에 그려졌다. 치앙마이 마지막 왕족의 집인 쿤칸다에서 태국 전통 집들이 행사인 남분반이 열린다. 왕족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근처 사원 승려들이 초대됐다.
왕족의 가족들뿐 아니라 수많은 축하객들은 각자 정성스레 준비해온 공약물을 바친다. 태국의 20세 이상 남자는 3개월 이상 승려 생활을 해야 한다. 이것은 국왕이나 왕족에게도 적용되는 태국의 오랜 전통이다. 태국에서 승려는 절대적 지위를 갖고 있다. 국왕 또한 그들 앞에선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린다. 그러나 승려가 엎드려 절을 하는 존재는 오직 부처뿐이다. 아침 공양이 준비된다. 닭발로 얻은 다양한 공양 음식들은 대부분 가난한 이들을 위해 다시 쓰여진다. 승려들은 오직 육체의 과함 없이 허기를 채울 수 있을 만큼의 음식만으로 부처의 가르침을 세상에 일깨워간다. 닭발 행렬에 참여한 승려들은 간소한 돼지고기 죽으로 아침을 채운다. ของที่ถวายก็เป็นอาหารสําหรับชาวบ้านใช้รับประทานทั่วไปชาวบ้านรับประทานอย่างไรก็ถวายพระอย่างนั้นแต่ส่วนมากแล้วถ้าหากเป็นมหายานทางฝ่ายญี่ปุ่นเกาหลีนี่ส่วนมากจะฉันเจไม่มีเนื้อแต่ว่าทางประเทศไทยนี่จะฉันตามที่ชาวบ้านถวายคือชาวบ้านมีถวายประเภทเนื้อก็ฉันเนื้อไม่มีเนื้อก็ฉันที่ชาวบ้านถวายเพราะว่าต้องฉลองศรัทธาญาติโยมเชียงใหม่วังจุกน์9세대를끝으로독립왕국으로서의영광을내려놓았지만그들이살던모습은왕족의식탁위에그대로남아있다풍요로운음식들이미와예를갖추어차려져있다치앙마이마지막공주는지금도과거왕실에서진상했던상차림그대로아침식사를받는다절제된화려함이묻어있다정치적인왕족은사라졌지만그혈통은아직그녀를통해남아있다왕족의마지막세대인공주가사라지면치앙마이왕족은역사속에만살아있게된다남분반행사의중심인수협찻달을위해덕망높은9명의승려들이쿤칸다별채로자리를옮긴다승려들은자신들을초대해기꺼이공양의자리를마련해준공주의부심에대한감사로이자리에서가족모두의축복을기원해주는것이다흰무명실이주지스님앞에놓인다스님은법문을내며무명실을풀기시작한다태국전통풍습이기도한수협찻다이제부처의가르침과축복이세상사람들에게이어져간다왕족들이흰무명실을몸에감는다이실에는건강과장수를기원하는스님의법문이담겨져있는것이다삼각탑의형태로만들어진단상아래앉아기도를올린다삼각단상에는우주만물과인간이하나로합쳐져좋은일만생기기를기원한다는의미다무명실을손목에묶어끊는것으로수협찻다는끝이난다손목에무명실을감은모든이들에게는이제스님의축복이전해진것이다행사가이루어지는동안스님에게특별히차려질점심공양이준비된다잘다져진돼지고기가주재료인남무무는돼지고기를뜻한다고춧가루마늘등의양념과돼지피를버무려소스를만들고다진돼지고기와삶은내장그리고양파볶음과약초를함께버무리면남무가완성된다이렇게만들어진생돼지고기무침남무는날것으로찹쌀밥과먹는데강렬한매운맛이생고기와잘어울린다여기에태국매운맛의극치프리키노를곁들이면치앙마이전통음식으로손색없는맛이갖춰진다ธรรมดากินอย่างเงี้ยกินดิบๆเงี้ยชอบ
มันเป็นวัฒนธรรมการกินของคนภาคเหนือแล้วไม่ใช่หากินง่ายๆไม่ใช่หากินง่ายๆต้องเป็นเทศกาลหรือพิธีใหญ่ๆถึงจะได้กินชาวบ้านธรรมดาเราอยู่ธรรมดาเราจะไม่ทำนอกจากมีวันนี้พี่น้องมาบ้านโอเคลาบธรรมเนียม생단물을 기름에 익혀내면 좀 더 부드러운 맛의 단물을 즐길 수 있다. 비록 자극적인 맛과 육식이 주재료지만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담으면 부처의 음식이 되는 것이다. 스님들과 하객들을 위해 치앙마이 전통 상차림 깐똑이 준비된다. 그릇과 밥상이라는 말의 깐똑. 주로 돼지고기 요리와 남풀이, 찹쌀밥 등이 한 그릇씩 먹기 좋게 차려져 이름값을 제대로 한다. 자극적이고 매운맛이 조화를 이룬 깐독에는 야채가 빠짐없이 올라 순한 맛을 잊지 않고 챙겨준다. 아한นั้นก็จะประกอบด้วยเป็นอาหารแบบของคนภาคเหนือของประเทศไทยนะคะ ซึ่ง ขณะนี้เนี่ยเขาบอกคนไทยเนี่ยเป็นคนฉลาดที่เลือกอาหารกินอาหารครบถ้วน แล้วก็เป็นอาหารที่เป็นสมุนไพรที่จะเป็นประโยชน์ต่อร่างกายแต่สุขภาพนะคะ เพราะฉะนั้นตอนเช้านี้ที่มีอาหารนี่ท่านจะเห็นนะคะ 1 นะคะเป็นอาหารหลักนะคะวันนี้เป็นวันที่เราทำบุญบ้านนะคะแล้วก็เราก็ดีมนต์พระมาทำพิธีนะคะให้ศีลให้พรนะคะและพิธีสืบชะตาหมายความว่าให้เกิดสิริมงคลอายุยืนนานของเจ้าของบ้านนะคะซึ่งเราก็ในการนี้นั้นนอกจากพระพิธีทางศาสนาแล้วนะคะเราก็ได้มีการถวายอาหารนะคะแด่ขันโตกแด่พระสงฆ์ที่มาเป็นผู้ประกอบพิธีและแขกเรือทั้งหลายที่มาร่วมอวยพรในวันนี้นะคะ 살아서 미덕의 기회를 자주 만들어 더 많은 공양을 드릴수록 더 큰 축복이 오는 것이다. 왕족을 비롯해 이 행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이제 1년 내내 건강을 확보받고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드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행사의 마지막 108개의 촛불로 무명 실타리를 태웁니다. 108살까지 사는 동안 촛불처럼 밝은 일만 생기라는 것이다. 치앙마이 산 정상에 세워진 왓 프라텟 도이수텝. 태국 최대의 불교 사원으로 13세기 란나 왕국에 의해 창건됐다. 수텝이란 수도승의 이름을 본다는 것이다. 태국에서 가장 성스러운 사원으로 남겨진 이곳은 화려한 자태와 오랜 역사, 그리고 신비한 전설을 간직한 채 불교 왕국 태국의 안식처가 되고 있다. 부처의 제자들이라는 뜻을 가진 왓스리소다 사원학교. 태국 불교가 일상생활 속에 더욱 깊이 파고든 이유는 일반 교육까지 책임지고 있는 사원학교의 존재다. 학생들의 대부분은 졸업 후 사회로 되돌아간다. 그러나 부처에 대한 공경과 민생을 향한 자비의 마음은 지금과 같을 것이다. 사원학교의 점심시간. 이들은 또다시 공양 음식을 받는다. 국민의 불심으로 이루어진 나라 태국. 그러나 태국에는 불교 음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부처에 대한 감사와 공경이 담긴 중생의 모든 음식이 불교 음식이기 때문이다. 일본 가나가와현에 위치한 작은 도시 가마쿠라. 교토와 함께 일본 역사를 대표하는 도시다. 가마쿠라의 상징 고도쿠인 대부는 막부 시대의 영광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다. 가마쿠라는 무사의 고장답게 맛들이 또한 사무라이 정신이 짙게 배어 있다. 12세기 말 가마쿠라 막부 시대는 일본 최초의 무신 정권을 열었고 선정 불교의 융성을 가져왔다.
좌선으로 정신을 연마하는 선종의 엄격한 교리가 무사의 정신 세계와 닮았기 때문이다. 721년 창건된 하세데라 사찰. 6세기 중국에서 전해진 불교는 토착신앙보다 우월한 힘을 지녔다고 믿어져 쉽게 민중의 생활 속에 파고들었다. 그러나 메이지 유신이라는 일본 근대화의 역사는 불교의 설자리를 점차 지워갔다. 민족주의의 상징인 천황의 일군 만민 사상이 종교의 자리까지 차지했기 때문이다. 메이지 유신 이후 사찰의 역할은 조상의 넋을 기리는 납골묘로 축소됐다. 이네무라 카사키 마을. 아늑한 산 속에 암자 한 채가 자리하고 있다. 이제 사찰에서 수행의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고 먹는 정진 요리는 거의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작은 암자에서 그 흔적이 뒤집어지고 있다. 불시감 주지인 후이지 소우떼집. 5살 때 출가해 수행을 시작한 그는 정진 요리의 대가로 활동 중이다. 불교 음식에는 부처의 네 가지 가르침이 담겨 있다. 때에 맞는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철 음식을 먹을 것이며, 골고루 먹을 것이며, 과식은 금하고 육식은 절제하라는 것이다. 이런 사상을 품고 있기에 정진 요리에는 자연의 생명력이 담겨져 있다. 精進料理というのはまず健康食というイメージが強くなってきた。それまではただ単にお坊さんの食べ物と思われてきたけど、ところがもう明治から100年経った今日は健康食と精進は自然をいただくわけだから 무, 당근, 연근, 우엉, 버섯 등 제철 야채를 푸짐하게 썰어 살짝 볶는다. 맛이 없으니 맛이 훌륭하다고 할 만큼 정진 요리는 재료 본연의 맛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간장으로 간을 한 국물을 붓고 중간 불에 30분 정도 끓이는데, 이때 으깬 두부와 야채를 넣어 고소하고 신선한 맛을 곁들여 놓으면 야채 볶음국, 겐징지루가 완성된다. 정진 요리에서 야채를 사용할 때는 뿌리에서 잎까지 버리는 것이 없어야 한다. 검정깨를 갈아 깨즙을 만들어 넣는다. 구죽구라는 야생초 뿌리를 갈아 굳힌 것을 수추로 걸러낸 맑은 물에 불려 죽처럼 풀어놓고 여기에 깨즙을 고루 섞는데 건더기는 말끔히 걷어내야 한다. 약한 불에 서서히 끓여주면 풀처럼 끈기가 생긴다. 이것을 사각틀에 부어 굳히면 검정깨를 갈아 만든 묵, 고마도후가 만들어진다. 식물성 지방이 듬뿍 담긴 고마도후는 육식 영양분을 충분히 대신해준다. 흰 깨를 정성스레 갈아 넣는다. 두부를 넣어 부드럽게 으깨 흰 깨가루와 고루 섞고 조미술과 소금으로 알맞게 간을 내 반죽을 한다. 정진 요리는 특히 두부를 이용한 음식이 많다. 버섯 머리만을 띄워놓고 반죽한 깨두부를 빈틈없이 채워넣은 다음 기름에 지지면 전복 모양을 닮은 아와비 모도키가 완성된다. 육식의 모양을 본딴 요리들은 육식을 탐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불자가 아닌 사람들이 사찰을 찾았을 때 그들이 즐겨온 속세의 음식과 최대한 가까운 모양을 만들어주고자 한 것이다.
仏教では時期平等ということばがある。これは広く言えば宇宙にあるものを全部合理的に料理してみんなでいただくと。精進料理の基本というのか多く使うっていうのか、これはね平等でね、 山のもの、野のもの、海のもの、全部を使う、総合して料理する。それが精進料理の特徴だから、何を使うかっていうことは決められない。 대천의 미나리에 간깨, 그리고 으깬 두부를 버무린 세리노 시라아에 흔한 재료들로 정진 요리를 만드는 것은 불교가 낯설지 않음을 중생에게 일깨우고자 한 것이다. 두부를 재료로 고기 모양을 낸 나마아게노 구로니, 가른 마를 김으로 싸 장어구이 모양을 낸 야마이모 이소베아게, 밥에 생강즙을 뿌린 생강밥 쇼우가에시, 자연이 인간을 키우고 있기에 어느 하나 헛되이할 수 없다는 정진요리는 밥과 국, 두부, 야채로 간결하게 이루어졌지만 이 안에는 자연의 이치가 두루 담겨져 있다. 材料と言いますと、やはり野菜なんですけれども、野菜でもその旬のものをいただくというのが、あの精進料理のまあメインのものですね。で、調味料で言いますと、お醤油とお塩とか使います。で、あとは日本では生姜と、あとはお酒と、あとわさびなんかも使っても大丈夫なので使います。 食べる時にですね、やはりそのただいただいて美味しいとかそうじゃなくて、あのまあそういうのもいいんですけれども、やはりその感謝していただくって作ってくださった方に感謝するのもあるし、あと自分が今日それをいただけるだけのことをしたかと考えながら感謝していただくということが大事だと思います。 역사의 굴곡과 정치 세력의 다툼 속에 번영과 억압의 세월을 보내온 일본 불교. 현재 몇몇 종단에서만 엄격한 수행과 정진요리의 철학이 이어지고 있을 뿐이다. 1243년 창건된 광명사. 새벽 6시 경건한 예불로 사찰의 아침이 열린다. 비록 중생의 발길은 멀어졌지만 부처의 뜻은 아직 뚜렷이 머물고 있다. 일본 불교는 수행자의 음식인 사찰 음식이 점차 사라지고 의미 또한 변해가고 있지만 육체를 위함이 아닌 정신을 위한 음식으로 윤회의 삶과 자연의 이치를 헤아린다는 정진 요리의 기본 이념은 불교가 존재하는 한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 푸른 야자수 나무들이 열대의 매력을 뽐내고 있다. 최대의 항구도시 콜롬보는 가장 스리랑카답지 않은 도시다. 16세기 포르투갈 식민지를 시작으로 네덜란드, 영국에 의해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심 곳곳에 자리한 부처상과 그 앞에서 공경을 표현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은 이것이 불교 국가 스리랑카임을 증명하고 있다. 인도에서 탄생한 불교는 바다 건너 스리랑카에 이르러 상자부 불교라는 찬란한 연꽃을 피웠다. 종교의 다양성이 인정되는 스리랑카지만 수천 년 동안 왕조들이 지켜온 불교의 정통성은 스리랑카를 불교 국가로 자리잡게 했다. 콜롬보 도심, 스리삼부 다알로카 사원. 스리랑카의 사원은 마을 단위로 운영된다. 마을 사람은 일생의 모든 중요한 의례를 자신이 속한 마을 사원과 협의해 해결해 간다. 불교는 스리랑카 사람들에게 종교적 가치는 물론 도덕적, 문화적 가치를 형성하는 힘이 되고 있는 것이다. 콜롬보에서 이름난 스리랑카 전통 음식점. 식사 시간을 맞아 주방이 분주하다. 점심 도시락, 다왈 케마를 만드는 중이다. 스리랑카의 주식은 쌀.
끈기가 없는 열대쌀이기 때문에 밥을 지을 때 뜸을 들이는 과정이 필요치 않다. 속을 채운 밀반죽을 코코넛 기름에 튀긴다. 빳빳함은 주로 커리와 섞어 밥과 함께 먹는다. 밀가루 음식이 귀한 이곳에서는 반가운 요리 중 하나다. 밥 한 켠에 커리를 얹고 닭고기, 감자볶음, 빳빳함, 삼발, 야채볶음 등을 차례로 얹으면 점심 도시락 준비가 끝난다. 다왈 케모는 모든 스리랑카 사람들이 즐기는 한 끼 식사지만 오늘은 스님들께 바쳐질 동양 음식으로 준비된 것이다. 2 ways to celebrations. One is Pratipatti. Second one is Amisa. Amisa means that offering some pujas, flowers. The people come to the temples and offering flowers and meeting this Buddhist priest. The modern society is very complexible now. The people cannot find out all the things, vegetarian and all the things, right? Whatever they are cooking in the house, sometimes they bring to the temple. The system of the monks, they did not refuse anything. Whatever the people take into the temple, they accept it. And even also we offer into the Buddha. When the people bring the meat to the temple, we offering that. Even the most of monks also, the someone who don't care about vegetarian, non-vegetarians, they eat it, right? But still they are non-violence because they are thinking, their mind is non-violence. 인도양에서 잡아올린 참치가 도마에 오른다. 두툼한 참치살을 큼직하게 썰어 넣는다. 생선 커리인 말루 커리를 만들기 위해서인데 커리는 스리랑카 사람들의 주식이다. 매운맛이 진하게 스미도록 각종 향신료를 섞어 국물을 만든 뒤 참치살을 넣어 푹 끓여내면 말루 커리가 완성된다. 이웃 인도보다 더 묽고 강한 매운맛을 즐기는 스리랑카 사람들은 닭고기나 생선으로 만든 커리를 주로 먹는다. 붉은 고추를 절구에 고루 찧어낸다. 여기에 양파와 토마토, 코코넛 가루를 잘 섞어내면 볼 산발이 만들어지는데 볼은 코코넛 가루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레몬즙을 첨가해 매운맛에 상큼함을 더해주고 고추로 대미를 장식하면 스리랑카 음식의 기본 맛, 볼 산발이 완성된다. 쌀가루와 코코넛 가루를 섞은 묽은 반죽을 둥근 쇠그릇에 얇게 펴서 살짝 굽는다. 스리랑카의 전형적인 간식, 아퍼를 만드는 중이다. 여기에 계란이 첨가되면 특별히 밑따라 아퍼라고 부른다. 계란도 육식으로 생각하는 종교적 경향을 배려하기 위해 계란을 넣지 않은 아퍼도 만들어진다. 쌀과자 맛과 비슷한 아퍼는 간식거리도 든든한 역할을 하지만 커리, 산발과 함께 어울려 한 끼 식사로 식탁에 오르기도 한다. 코스 요리의 형식을 닮은 스리랑카 전통 정식 안에는 불교의 근본 사상이 담겨 있다. 앞에 서비스가 빌리겠니 막 디에노만한 아파타위의 부드하가민. 부드하가민 키안네 අපි එදා ඉඳලා බුදුහා මේ හාමුදුරුවරුන්ට දානේ පිළියෙල කරලා පිළිගන්න විදියක් තියෙනවා. ඉතින් ඒක මම දකින්නේ ඇත්ත වශයෙන්ම යුරෝපියන් සිස්ටම් එකම වගේ ඒකම තමයි දැන් අපි කන්ටිනියු කරගෙන යන්නේ. ඒ කියන්නේ කාතියෙන් බැලුවොත් අපි ෆස්ට් කෝස්, ඒ කියන්නේ සලාදයක් දෙනවා. ඊළඟට බොන්න දෙයක් දෙනවා, කැඳ. කොළ කැඳ සුප් එක වෙනුවට. ඊට පස්සේ මේන් කෝස් එකට රයිසන් කරි වුණාම ප්‍රධානම වෙන්නේ බත් එළවලු කරි මේන් එළවලු කරි ඒකට මැල්ලුන් චට්නි පපඩම් අයිටම් 10ක් 12ක් විතර ඒකට අපි සහභාගි කරගන්නවා 건국 초기부터 스리랑카 왕실은 현웅사 권장과 함께
전국적 규모의 인공 저수지 사업을 벌였다. 아누라다 왕조 최초의 저수지 치사웨와의 풍경은 마치 끝없는 바다와 같다. 기원전 3세기 불상과 무화과나무로 주위를 둘러 건설한 아누라다 프라는 스리랑카 최초의 수도로 1300여 년 동안 불교 중심 도시로 번성했다. 아누라다 왕조는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불교 성지는 지금도 순례자들을 맡고 있다. 소망 하나씩을 가슴속에 담아온 사람들은 이곳에 이르러 그 소망들을 풀어놓는다. 연꽃과 공약물을 두 손에 쥐고 많은 불자들은 스리마보디 사원을 오른다.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부처. 2300년 전 이곳을 옮겨진 보리수나무 가지 하나는 수많은 중생들에게 윤회의 이치를 일깨워주고 있다. 레이크 앤 파고다스. Lake means that the center and the sources of the agriculture. Right? Dagaba means it was in nearby the lake. When you went to the Anuradhapura, I think you have seen so many pagodas and also lakes nearby. They are linking that. That is the center of that. Ask your questions. At the beginning, in Sri Lanka is agricultural country. There is nothing. We did not have any link from other countries. We covered with sea and we are the islanders. In the islanders, we have so many water resources, waterfalls, rivers, and all the things. So the whole kings built lakes and also they developed agriculture system. After the season, I think many months, I think 2, 3, 4 months, they have to be in rest. In the rest time, they dig the lake and soil also there. They take that soil and build pagodas. And they make the link with agriculture and the Buddhism. 아누라다푸라 근교 작은 마을 미힌탈레는 1년에 한 번 6월 만월일이 오면 민족 대이동을 방불케 하는 성지 순례 행렬이 이어진다. 호손포야 대이인 이날은 스리랑카에 처음 불교가 전해진 날로 그 첫 불교의 성지가 바로 미힌탈레다. 호손포야 대이는 스리랑카인의 일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종교 축제임과 동시에 1년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기도 하다. 기원전 236년 인도 아쇼카 왕의 아들 마힌다 장로에 의해 전해진 불교는 이 작은 마을로부터 스리랑카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에까지 불교의 자비로움을 전파시켰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리랑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결같은 평온으로 부처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The Buddhism came to the Sri Lanka on 3rd century BC through Venerable Mahinda and other pupil monks. Right. From that day, that is the starting point of the history in Sri Lanka because our educational system, religious system and cultural system, all the things starting from there, from that date. Therefore, very important to the Sri Lankans to celebrate that Posonpoya Day. Posonpoya 축제를 맞아 보다 정성이 깃든 공양 음식이 준비된다. 코코넛 열매 안쪽에 엉켜 있는 과육을 갈아 꼴삐띠를 만들고 여기에 물을 부어 과육 흔더기를 걸러내면 오얀 빛깔의 코코넛 우유, 꼴기리가 만들어진다. 코코넛 우유는 비린 맛이 나므로 밥에 꼴기리를 붓기 전 약간의 소금을 넣어준다. 이제
이제 적당량의 꼴기리를 넣어 밥을 지으면 기름기가 골고루 도는 코코넛 우유밥, 기리밭이 만들어진다. 밥이 완성되길 기다리면서 밑반찬을 준비한다. 고추와 소금을 돌절구로 부지런히 찌은 후 다시 말린 생선을 넣어 찌으면 산발의 기초 재료가 마련된다. 여기에 양파를 무쳐내면 루눅 산발이 만들어지는데 마지막으로 레몬즙을 섞어 맛의 마무리를 한다. 스리랑카 대표 밑반찬인 산발은 재료에 따라 다양한 이름이 붙는다. 완성된 코코넛 우유밥을 바나나 잎 위에 덜어놓는다. 축하의 날 아침 식사를 만들어 먹는 스리랑카 전통 음식 기리밭은 풍성하게 만들어 이웃과 함께 덕담을 주고받으며 나누는 음식이다. 떡 모양으로 다듬은 기리밭을 칼로 썰어 조금씩 띄워 먹기 편하도록 한다. 기리밭과 루눅 산발, 이 두 가지만으로도 서민들에게는 훌륭한 한 끼 식사이기에 부처에게 올리는 데 있어서도 모자람이 없는 것이다. 스리랑카에 첫 발을 디딘 고귀한 손님을 맞기 위해 정갈하게 흰 옷을 갖춰 입은 사람들은 저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들고 미인탈레 사원으로 향한다. 불교에서 공양은 공덕을 쌓기 위한 열 가지 행위 중 으뜸으로 여긴다. 태국, 미얀마 등에서는 거리 탁발로 공양물을 얻지만 스리랑카에서는 신자들이 교대로 승려를 초대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평소 공양을 위해 승려를 초대할 때는 공양할 날짜를 미리 약속드려 다른 신도와 겹치지 않게 하는 것이 예의다. 점심시간 스님들은 공양 음식을 받기 위해 사원에 마련된 식당으로 향한다. 두 손을 모아 사두라고 외치는 사람들. 부처와 스님에게 공양을 하게 되어 기쁘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다. 스님들이 신도들과 마주앉아 경부를 외운 다음 음식을 받는다. 맑은 물로 잔을 씻어 부처를 향하는 불자들의 모든 마음이 순결하다는 것을 표현한다. 보선포야데이는 먹고 즐기는 축제의 날이 아니다. 모든 중생을 인도하려 했던 부처의 뜻을 기리며 더욱 경건하게 지내는 날이기 때문에 특별한 음식이 발달하지 않았다. 오히려 보다 원칙을 지켜 수도자의 이념이 짙게 배인 음식을 공양함으로써 보선포야데이의 의미를 더욱 깊이 되새기는 것이다. 생명체에 대한 고귀함과 중생에 대한 존중이 자리한 스리랑카의 공양 음식은 그 자체로서 스리랑카 불교를 대변해주고 있다. Our food time is in the morning 6:30 to 7. Before we eat, we offer the Buddha puja to the Buddha. That is our culture. We offered because we are thinking that the Buddha is still alive. We think that. And the daytime, the noon, 11:30 to 12. That food also the people are taking to the temple. Right? The same system the with the people, we are going to the shrine room and offering first thing to the Buddha and rest of the foods are we are taking it. The from 12 o'clock to the early in the morning, 6:30, so we are not having foods, any foods. Any foods means that hard things. We can get some fruits like banana, apples, or something we can get, and also some sweets and drinking things we can have. Otherwise, we are not taking hard things to eat. 보선포야 축제를 위해 먼 길을 온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만이 아니다.
순례 행렬에는 다른 지역의 승려들도 함께한다. 진흙 속에서도 순결함을 잃지 않는 연꽃과 음식들을 바치는 꾸자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수많은 순례자들은 석가위 머리카락이 봉인되어 있는 참배계단 정상을 오르고 또 오른다. 자선 음식이 나눠지는 단살라가 열린다. 부처의 자비가 담겨진 공양 음식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보다 널리 쓰일 때 비로소 그 뜻을 다하는 것이다. 오늘 밤 이들 모두는 미인 탈레에 떠오른 만월을 향해 철을 올리며 부처의 깨달음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부처의 생애가 벽화로 남겨진 덤불라 석굴 사원. 중생들의 불심과 스리랑카 왕조의 강한 불교적 이념으로 만들어낸 성지다. 찬란하게 빛나는 섬 스리랑카. 스리랑카가 품은 찬란함의 가장 큰 힘은 바로 부처의 미소인 것이다.